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의 디지털 고객 자산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자산 관리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증권사 간 경쟁도 보다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출시 석 달 만에 34만 회가 다운로드된 KB증권의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 마블 민입니다. 기존 MTS에 비해 간소화된 기능과 주식방송을 보며 매매에 나설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MG 고객층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비슷한 디지털 플랫폼을 앞다퉈 내놓는 상황. 이를 통해 삼성증권의 경우 디지털 고객 자산이 83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3% 급증했고 NH투자증권은 49조 원, KB증권은 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펀드, 랩 등 비대면 고객들의 투자 상품군도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는 증권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증권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에 많이 인입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들 대부분 디지털 전담 부서를 마련했고 IB 부문에 주력했던 메리츠 증권 역시 리테일 부문 강화 차원에서 연말 디지털 부서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사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